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탐순한 분이 찍은 동영상은 지난 일요일에 1996년대 정지 화면과 영상편 주소 보내드렸습니다. 아버님이 방청대 씨께서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죠. 방송이 나간 후에 수사당국은 이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즉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저희에게는 어제 또 다른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.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담원고등학교의 박예순 양이 찍은 동영상입니다. 놀랍게도 이 동영상을 찍은 시간은 박순현 군의 영상보다 약 40분이 더 지난 오전 9시 40분경의 영상이었습니다. 사고가 난 지 한 시간 가까이 지난 때였습니다.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안타깝게도 그 시간까지도 아이들의 모습은 고 박수현 군의 친구들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. 고 박예순 양의 아버지 박종범 씨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. 그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. 사진을 찾으면 사진 촬영 한 번 있는 겁니다. 예. 꼭 건강하셔야 돼요. 몰라. 우리 저 연락해서 나중에 우리 어디 저 안산에 계실 것 같아요. 연락해서 한번. 제가 다시 찍어서 하나 보내드릴까요? 그냥? 어떻게 가신 것 같아요? 조금 내가 보내드려요.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도 잠시 왔어요. 드릴 말씀이 있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승현이를 하고 못 찾았어요. 기다리는 중인데 승현이 찾기 전에 좋아하는 분이나 사진을 꼭 한번 찍고 싶었어요. 근데 승현이 찾기 전에 사진을 찍으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서 승현이 찾으면 사진 한번 그때는 이제 찍어도 될 것 같아요.